지난 5월에 민노총 건설 노조원 5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불복 노숙 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노상 방뇨를 했던 사안입니다. 취소한 이유 중에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피해를 주는 것을 비교하면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들이 와서 고통 체증 느껴봐라, 현장을 와봐라 그럽니다. 일반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이렇게 큰데 너무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시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그 있고, 비판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그 11월 14일부터 20일간 6박 7일간의 민노총이 장기 노숙 집회를 신청을 했는데 서울경찰청이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결국은 노숙 집회를 허용을 했습니다. 뭐 이것의 발단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헌법 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에서도 섣불리 뭐 그 어떤 불허하는 그 경찰의 처분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아까 신속한 입법이 따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그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5월에 민노총 건설 노조원 5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불복 노숙 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노상 방뇨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조, 여기서 지금 그 판사가 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처분을 다시 취소한 것, 취소한 이유 중에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피해를 주는 것을 비교하면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편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들이 와서 고통체증 느껴봐라, 현장을 와봐라 그럽니다. 일반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이렇게 큰데 너무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보자님이 입장을 내시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선 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시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그 있고, 비판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북한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로부터 해킹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결국 그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국정원에서 보안 검증을 했더니 너무너무 그 체계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선관위 그 우리 투표 개수기 있잖아요. 그건 누가 악의적으로 US만 꽂으면 내부망을 바로 해킹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근데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해킹이 발생했는데 반년 동안 법원에서 이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그 보이시죠? 123QW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도 굉장히 그 해킹,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합니다. 국정원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보안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죠. 여기서 어마무시한 양이 나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통보를 받았으면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를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숨기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아 죄송합니다.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너무 높였네요.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질문 계속하게 좀 그만 웃어주세요.
그,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 국정원과 협의를 해서 보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듣기로도 이미 대법원 당국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